자, 먼저 미디어는 보고 싶다. 미디어는 일단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미디어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를 모두 미디어라고 할 수 있어요. DSLR 앞에서 여러분 지금 해보셔야 돼요. 굉장히 다릅니다. 체감적으로도 카메라가 없는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좋을 수 있겠지만 방송인들은 새로운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앞에 본 것처럼 손바닥 안에 들어오고 손바닥에 한 두 개 정도 놓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사이즈가 작아요. 그래서 뭐 예능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지금 방송의 스튜디오 프로그램에서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거고, 혹은 입을 크게 뺀다든지, 그리고 손을 입 주변에 갖다 댄다든지, 코를 벌러먹고, 네, 뭐 이런 표정들이 굉장히 사는 거죠. 출연자나 말만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적시적소에 이 카메라에 어떠한 나의 모습이 화면을 살리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하셔야 되는 거죠. 이럴 때 내가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계속해서 저음을 낸다든지, 내가 발음이 좋지 않기 때문에 평상시에 발음을 좋게 하려고 애를 쓴다든지, 결국에 앞으로의 방송은 점차적으로 리얼리티입니다. 리얼하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의 발음, 보이스 모든 게 다 좋아야지만 방송에서도